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일본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 보통 회전 초밥집들을 많이들 가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 일본 후쿠오카에서 가성비도 좋고 맛도 꽤나 괜찮은 회전 초밥집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쿠라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나카스 카와바타에 와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돈키호테가 바로 눈앞에 보이죠? 이 건물의 3층에 우리가 오늘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인 쿠라즈시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요, 지하철로 오시게 된다면 나카스 카와바타역 4번 출구를 통해서 나오시면 이 건물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텐데요. 2층에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돈키호테 나카스점이 보이고요. 거기서 한층만 더 올라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쿠라즈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쿠라즈시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가서 접수하고 자리 잡고 스시 먹는 모습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접수를 할 수 있는 화면이 하나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파란색 그 칸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가게에서 접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는요, 인원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동반했다면 아이가 몇 명인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테이블석으로 할 것인지 카운터석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모두 하고 나게 되면 번호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번호표를 지참하시고서 이곳에서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저 스크린 그리고 음성으로 제 번호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어로 부르거든요. 일본어로 번호 읽을 줄 모르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상에 제 번호가 숫자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제 드디어 제 번호가 호출이 되어서 스크린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스크린 쪽에 오셔서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터치를 하시면 한 번 더 표가 나올 거예요. 그 표는요, 제가 배정받은 테이블의 좌석 번호입니다. 그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테이블 번호로 지금부터 향하시면 됩니다. 제가 배정받은 번호는 4번이거든요. 그래서 4번으로 향하고 있고요. 드디어 제가 배정받은 테이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말로 된 녹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사비가 있고요. 그리고 가리라고 하는 생강 초절임과 간장 등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다 드시고 남은 접시를 투입할 수 있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조금만 위로 올리시면 터치 패널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문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한번 시선을 위로 올려 보실게요.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뭔가가 보이죠? 뽑기같이 생겼는데요. 이거를 빅그라퐁이라고 합니다. 다섯 접시를 투입할 때마다 게임을 한번 할 수 있는 건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우리가 사용할 컵과 그리고 간장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접시들, 그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식사할 때 마실 녹차도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생강 초절임인 가리도 조금 담아두고요. 그리고 여기 간장이 있는데요. 간장 윗부분을 보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호에 따라서 작은 접시에 간장들을 담아두셔서 찍어 드셔도 되고요. 초밥마다 살짝 누르시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초밥 위에 바로 떨어뜨리셔서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뭐 기호에 따라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주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터치 패널을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하나 나와요. 이 내용은요, 비쿠라뽕을 즐기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칸이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거 꼭 누르시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곳 쿨아즈시는 언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국어로 선택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면요, 위쪽 레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저희가 주문한 스시들이 순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들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튀김초밥을 꽤나 많이 시켰는데요. 생선초밥 아니고 왜 이렇게 튀김초밥을 많이 시키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저도 사실은 튀김초밥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편은 아닌데 제 지인 중에 쿨아즈시라고 해야 될지 여기를 덴프라즈시라고 해야 될지 그 정도로 이곳에 와서 튀김초밥을 굉장히 많이 시켜 먹었던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도 한번 시켜 먹어봤습니다. 뭐 여담이었고요. 그렇게 주문한 초밥들을 모두 식사를 하고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한 번 더 시켰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이 제가 추가로 또 주문한 그러한 스시들입니다. 좀 생소한 것도 있죠. 함박스가 올라가 있는 그러한 초밥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초밥들이 이곳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드시고 싶으신 것들 많이 시켜서 드시면 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밥을 하나하나 시켜 먹을수록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비쿠라퐁이라고 하는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총알들이 차곡차곡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접시가 모였는지 보니까요,
총 11접시가 모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접시에 한 번에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총 2번에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꾸라폰 게임을 해볼 건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기계에서요, 만약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 오른쪽에 보이는 곳 그곳을 통해서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5접시를 투입을 해야겠죠? 그 투입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이 투입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날은 굉장히 운이 좋은 날이었나봐요. 첫판부터 당첨이 되었고요. 그 경품으로 나온 것이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스파이 패밀리라고 하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곳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하나인 아냐 포저라는 그 캐릭터의 지우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꼭 쓸모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품들은 기분이 좋기 마련이죠. 아직 총알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게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하즈레 라고 하는 꽝이 나왔습니다. 뭐 한 번 정도 나왔으니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식사를 마쳤으니까요. 계산을 하고 나가야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회계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부터는 1번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투입 완료라는 그런 칸입니다. 그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빨간색 칸을 누르시면요. 안내표를 들고 계산하는 곳까지 가주십시오 라는 그런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도 그림으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곳까지 가게 되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받았던 그 테이블 번호표가 있죠. 그 테이블 번호표 밑부분에 바코드가 있거든요. 여기 바코드 리더기에 그 부분을 인식을 시키시면 결제를 현금으로 할 것인지 카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는 해당하지 않지만 바코드 결제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그 두 가지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결제를 하고 가게를 나오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쿨아즈시라고 하는 가성비도 좋고 꽤나 맛도 괜찮은 회전 초밥집을 한 군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